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명소는 통영용화사입니다. 통영에는 미륵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미륵산이 있고 미륵산에는 미륵불이 용화정토를 구현할 용화사가 있습니다. 천년 사찰로 미륵산 북쪽 입구에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용화사 진입로로 들어서면 나무아미타불을 새긴 표석이 있어 이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임을 알려줍니다. 용화사로 가는 이 길은 토영이야길 이 구간에 속하는데요. 약간 오르막길이라 힘들긴 하지만 고찰답게 아름드리 수목이 우거져 있어 산책할 만합니다.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가뿐한 발걸음을 하는 동안 용화사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구에 있는 부도전을 살펴보니 상당한 규모입니다. 승려의 살이나 유골을 안치한 부도와 탑비를 함께 모셔둔 곳입니다. 이제 미륵산 용화사 사찰내로 들어섭니다. 원통형의 탑이 있는데 불사리 사사자 범륜 탑입니다. 고대 아쇼카 양식의 원주석 탑으로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륵산 용화사 사적비도 함께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건물은 사찰의 중심불전인 보광전입니다. 부처님의 밝은 진리를 세상에 널리 비춘다 라는 의미로 보광명전이라고도 합니다. 좌측 건물은 용화전이고 우측 건물은 명부전입니다. 명부전 내부 모습인데 불공을 드리는 분이 계시네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염라대왕 등 시왕을 모셔놓은 정각이지요. 용화전은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을 모신 정각입니다. 단아한 석불좌상이 있는데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여타 석불상에 비하면 조금 특이한 분위기가 납니다. 용화전 뒤편에 있는 종각에 커다란 범종이 매달려 있네요.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의 말사인데 여느 사찰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미륵산 방향으로 규모가 큰 정각이 있습니다. 큰법당이라는 현판은 대웅전을 뜻하는 것 같은데 보광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쪽에 있는 언덕에는 효공스님 좌상이 있습니다.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랍니다. 석상까지 마련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는 게 의아합니다. 용화사를 한눈에 조망하니 상당한 규모이군요. 통영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사찰임은 분명합니다. 인도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숲이 우거져 있어 기회가 있으면 산책을 하고 싶어집니다. 주차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용화 소류지가 있는 곳으로 데크로드를 따라 내려갑니다. 데크로드는 소류지를 중심으로 가장자리로 설치되어 있군요. 용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은점화상이 창건의 정수사라고 불렀으며 이후 고려시대에는 천택사로 고쳐 불리었다가 조선 영조 때 벽담선사가 다시 짓고 용화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찰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뀐 것이지요. 위쪽에도 작은 연못이 있군요. 물은 탁해 보여도 오염된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에 거북선 등대를 축소하여 놓았군요. 용화사는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형에서 만든 관림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 당시 승려들은 부처를 모시면서 수군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절간 자체가 수군 막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용화사 광장까지 내려갔습니다. 모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